안녕하십니까. 정경수입니다. 누구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노력도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를 기대하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목회자라는 아주 힘든 길을 그냥 팽개치고 새로운 인생길을 접어서 결국은 NGO 사회운동가로 그런가 했더니 또 정치계로 인생의 행로를 바꿔버린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김상회 특별보좌관이 계십니다. 오늘 모셨습니다. 특례시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김상회입니다. 네. 우선 그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는 것은 특례시? 특례시가 뭔가? 특별시는 들어봤는데 막 이런 얘기들을 간혹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보좌관 역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김상회 보좌관을 모시고 과연 특례시의 소위 시조례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막 그런 걸 전반적으로 좀 스크린해 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먼저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에서 특별보좌역을 맡고 있는 특별보좌관으로서의 역할이 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특별보좌관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 특례시 자치단체와 중앙부처와 연결하는 거에 관련 양쪽 관련된 업무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거가 역할입니다. 그래서 특례시가 내년 1월 13일부터 실시가 되는데 이 실시되기 전까지의 권한도 확보하고 영역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오해나 어떤 내용들이 좀 바뀌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오늘 출연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러면 여기서 특례시로 변화가 되면은 그 도시는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가 등등 궁금한 점을 한 32여 초 영상을 본 후에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살펴봤습니다만은 역시 특례시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특례시를 이제 책임을 지고 설계를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시 조례가 많이 변화가 되고 특별시가 되면은 특례시가 되면은 특례시가 된 그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겁니다. 어떤 정도의 변화가 오는지 그걸 좀 잠시 소개해 주시죠. 일단 영상에서 나왔듯이 특례시를 좀 명확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위임받는, 부여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20년 12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통해서 특례시가 확정되었고 또한 1년여의 준비 기간을 통해서 22년 1월 13일부터 실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전국에는 특례시를 준비하고 있는 곳이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그리고 창원시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시가 특례시의 1차적 대상으로서 실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머리에서 설명은 했습니다만은 제가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전국 특례시 특별보좌관이라는 것은 어떤 업무를 관장합니까? 지금 내년 1월 13일에 실시되기까지 사전에 준비하는 내용, 또 실시된 이후에도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특례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 또는 어떤 업무들을 이양받고 권한들을 특례 상황으로다가 둘지, 그래서 자치분권법 41조 상항에 지방자치단체의 100만 이상의 특례시의 권한 부분들을 확정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 업무를 중앙부처와 특례시와의 가교 역할을 하고, 또한 그 단체장의 의견들을 부처에 전달하고 권한 사항들을 좀 더 많은 부분에 확보하는 거에 거기에 도움을 주는 것이 특별보좌관의 주 업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직책이네요. 그 이 특례시의 특별보좌관이 되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제가 그 특별보좌관에 임명받은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18년도 9월부터 약 한 25개월 동안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의 행정관으로다가 근무를 했습니다. 자치발전비서관실의 주 업무가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또 광역 17개 광역시, 시도, 그리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업무를 좀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비서관실이었습니다. 여기서 근무했던 이력을 특별하게 이해해 주시고, 또한 그 부분 때문에 특별보좌관의 업무를 중책을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지자체의 여러 가지의 행정발전을 위해서 청와대에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 역할을 또 주신 것 같군요. 예, 특히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으면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2년간 이 준비, 개정 준비를 할 때 같이 준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례시가 이야기되고 또 법안으로다가 성안되어지는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특별하게 반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김상회 특별보좌관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신학을 좀 하시다가 이제 목회자로서 출발을 해야 하는데, 목회자를 하시다가 어디 사회로 나오셨나요? 아니면 아예 졸업하고 사회운동가로 전환하셨나요? 대학 전공은 목회자가 되는 신학과를 입학을 해서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그 교회에서 수련 과정을 거치지 못했고 곧바로 학생운동과 현장 노동운동, 그러면서 시민단체 활동가로 다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됐습니다. 물론 사람이 어떤 자기 인생의 행로를 결정할 때는 많은 숙고도 하고 어떤 꿈의 변화에 대해서 기대도 하겠죠. 목회자라는 길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운동가로 변신을 하셨고, 지금 현재는 뭐 정치계 일원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정치인이 되셨는데, 그 정치인이 될 때까지 그런 어떤 인연과 계기가 있었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NGO 활동의 활동가로서 한 10년 정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활동가로서의 한계에 봉착하는 지점을 느꼈습니다. 그게 2000년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것을 직접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이것을 대리로서 비판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직접 정치인으로서 활동과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또한 시와 도정에 직접적 의견을 개진한다라고 하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점에서 직접 시의원을 출마를 하게 됩니다. 뭐 보기 좋게 낙선은 했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2010년에 광역의원으로서 당선의 영광도 맞이하고, 또
또한 도정을 함께 의원으로서의 역할들을 다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축적되어지는 거예요. 현재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시의원도 출마해 보시고 예, 도의원에는 또 선출이 돼서 당선이 돼가지고 예, 도정에 참여도 해보시고 뭐 등등 결국은 정계에서 이제 발을 디뎠다 이 말이에요. 예, 걸음마를 시작하신 지가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예, 앞으로 남은 건 국회의원뿐이 없는 것 같아요. 좀 큰 일을 지금 과분의 예, 과천의 말씀이시고요. 예,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좀 더 큰 일을 하셔야 할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궁금해져요. 100만이 넘으면은 특례시 시민으로서 혜택도 보고 어떤 역할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특례시와 광역시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그러면 광역시는 또 뭐냐? 막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그거 차이점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 그 지방자치법 그 2조에 보면은 특별시,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광역시, 또 도, 뭐 이런 부분들을 표시하고 있는 거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2조 1항에 구분하고 있는 특별자치시나 광역시 도에 대한 기준은 법령으로다가 정해져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세종시를 좀 열외로 하고 하면 97년도에 울산시가 광역시로다가 승격된 이후에 지금까지 전국의 특례시, 광역시로다가 승격된 사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를 기점으로다가 수원시 같은 경우가 100만 이상이 이미 인구가 넘어서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광역시가 승격되어지는 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100만 이상 된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광역시의 승격을 의결을 했는데 그럼에도 수원시가 2002년도에 100만이 넘는 도시가 됐음에도 지금까지 광역시로 승격을 받지 못했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광역시로 전환되어진 곳과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시로 전환되지 못하면서도 대도시로 확대되어진 도시들이 발생하면서 역전 현상들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찾고 제기한 거가 2013년부터 특례시라고 하는 방법들을 좀 제안했고 그것들이 한 10년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번에 특례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제도화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특례시와 광역시의 특이한 점, 또 불리했던 거, 지역적인 여건, 환경, 막 이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주셨는데 이 특례시가 되니까 시민들이 뭐가 살기가 더 좋아졌다든가 무슨 여러 가지 세제의 혜택을 본다든가 등등 그 환경 변화를 느낄 수 있나요? 아직까지는 그것을 좀 직접적으로다가 말씀드리는 거에서는 조금 시기적으로다가 빠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 사회자님께서 질문 주신 그 상황에 앞서서 한 가지 더 좀 부연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그러면 왜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에서 특례시라고 하는 상황들이 좀 나왔냐 요거를 좀 먼저 그렇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게 한 도시 규모나 예산 규모 그다음에 조직 운영 측면에서 이 기초자치단체의 광역 대도시 이와 그다음에 광역시와의 상황들을 잠깐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1차적으로다가 기초가 광역시의 인구를 역전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원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가 현재 작년 기준으로다가 따졌을 때 122만 그리고 울산시가 115만입니다. 그래서 7만 정도가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할 때
이렇게 기초가 광역보다 인구가 더 많은 역전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 역전현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도시 규모와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그냥 획일적인 내용으로다가 진행되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재정 운영적인 측면으로다가 본다라고 하면 수원시가 2조 8천억 정도의 예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7만 정도가 적지만 3조 8천억 정도의 예산 규모. 그래서 1조 정도가 더 많은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을 조직 운영으로다가 보면 인구가 50만을 기초자치단체 조직 운영과 100만이 넘는 거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에서 공무원 수가 우리 수원시가 3,600명 정도, 그다음에 울산광역시가 5,600명 정도. 그래서 약 2,000명 정도가 울산시가 공무원 수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다시 1인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시민의 수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수원시는 350명, 한 명의 공무원이 350명의 시민을 상대한다라고 하면 울산시는 2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 여기에서 오는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시가 된 것이 또 이것을 극복할 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면서 특례시라고 하는 대안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열거되어진 상황을 해결하는 지점들이 바로 특례시가 되어졌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할 수 있는 특례 상황이다. 느끼는 자긍심의 내용으로다가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좀 어렵군요. 그러면은 잠깐 얘기를 바꿔서 옛날로 좀 가보겠습니다. 우리 저 김상회 특별보좌관께서는 신학을 공부한 후에 바로 이제 사회운동가로 NGO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추억이 남는 거가 뭡니까? 그 노동운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지만 현장에서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에 함께 현장에서 저는 이제 용접을 배워가지고 용접시로다가 일을 했는데 그때 같이 만났던 식구들이 현재 안산시의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신 우리 고용인 의원님이 그때 밀링실에서 같이 만났던 친구가 있고요. 또 현장에서의 좀 아픈 기억이라고 하면 일을 하면서 기계에 이제 손가락을 절단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손가락을 누가? 동료가? 제가요. 오, 제가 잘렸네. 예, 제가 이제 엄지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해서 이 절단된 것을 이 가슴에 한 달 동안 심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래서 다시 분리 수술을 해서 제 엄지 손에는 솜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이식을 받은? 네네, 이식 수술을 받은 이런 기억인데 그때 입원했을 때 제가 입원했던 병동에 담당 간호사가 현재 저의 아내가 된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아주 또 이제 NGO 활동을 하면서 느끼던 추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저는 수원이 고향이어서 수원의 문화예술 활동과 환경운동을 같이 하면서 수원의 발전과 경기도의 일들을 함께 했는데 청소년 진로교육들을 좀 함께 우리가 같이 고민했던 사례도 있고요. 또한 그러면서도 저 고향인 곳에 바로 앞에 머네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해서 원천천이 있는데요. 그 원천천에 어렸을 때 뛰어놀았던 기억을 좀 함께 어른들과 아이들과 가족이 같이 느끼자라고 해서
우리 온천천 물사랑 시민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물을 어떻게 하면 하천이 우리 생활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지, 환경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을 같이 하천을 걷기도 하고 또 물고기를 같이 직접 잡아가지고 동정도 해보고 또 이 물고기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직접 하천 탐사를 하면서도 좀 느껴보고 이런 활동들을 했던 기억을 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 특례시라는 건 결국은 제 머리에 남는 거는 인구가 100만이 넘었기 때문에 불갑을 어떤 특례조례법에 의거해서 혜택을 주겠다, 행정적인 지원을 별도로 하겠다, 뭐 그런 취지가 포괄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바로 100만이 넘는 수원이나 용인이나 고향 같은 곳에 인구가 사실은 밀집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생활에 굉장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 관련 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에 좀 더 좋은 혜택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는 특례시가 되면은 그런 거를 다 좀 더 확장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뭐 몇십 프로 더 된다든가 뭐 이런 뭐가 없습니까? 아, 이 20년 12월에 국회 행안위원회에서 의결이 될 때 이것이 의결되면서 논의되어졌을 때 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의 조항으로다가 넣지 않았지만 부대 의견으로다가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이 특례시를 두면서 이 특례시를 두는 거로 인해 가지고 기존 특례시가 아닌 주변의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상으로다가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런 특례상황은 예외로 한다 이런 상황과, 그리고 도시계획에 그 차질을 빚으면 안 되겠다. 이런 두 가지의 예외 상황들의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개 자치단체가 특례시로 출발을 하지만 이 특례시에서 재정 특례를 명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 특례는 파이가 100이라고 하는 거에서 누가 더 갖고 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과 도와 자치단체에서 특례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 인해서 이 업무로 인해서 예산이 재편성되어지는 상황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시가 예산을 좀 더 갖고 오므로 인해 가지고 옆에 있는 화성시나 안산시가 예산의 축소의 현상이 아니라 업무의 이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산의 증가, 자연분의 증가 내용, 이것을 생각을 하고 그것은 곧바로 특례시의 시민으로부터의 재정적 혜택을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특례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재정 특례 사항들은 바로 업무의 분장을 통한 특례,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듣다 보면은 조금 포괄적이 돼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례시가 되면서 용인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위성도시들이 결국은 인구가 밀집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주고 또 그곳에 살고 거주하시는 그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뭐 구체적인 뭐 여러 가지 변화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1차적으로 다 특례시가 시작이 된다면 특례시 시민들이 느끼는 또 변화되어지는 내용들을 좀 한번 정리해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아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특례시에 맞는 행정복지 서비스 개선을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다가 우리 120만이 넘는 수원시와
115만인 울산시와의 역전 현상들이 바로 잡히면 이 바로 잡힘으로 인해서 오는 특례 사항들의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것은 바로 즉각적으로다가 시민들에게 그 효과가 돌아가는데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사회복지 저기 복지기금의 기준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 대도시와의 기준점이 동일하게 인정되어지는 게 이번에 특례3으로다가 대도시로다가 분류되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바뀌면 한 6천 가구 정도의 만 명 정도의 시민이 혜택을 받는 이런 현상이 있고요. 또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회복지의 공공서비스의 질이 특례시 시민들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공무원의 수가 100명 정도의 시민의 질적 차이를 느껴지는데 이것들이 개선되어짐으로 인해서 공무원 한 분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좀 더 공무원의 수가 증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중앙의 권한을 위임받음으로 인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이 많아지니까 공무원의 수가 좀 더 증가되어질 수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대도시로다가 묶여 있는 특례시의 공무원 수가 좀 늘어난다라고 하면 대도시의 시민에게 펼칠 수 있는 시민의 수, 그러니까 서비스의 공무원의 수가 좀 내려가니까 질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한 국가에서 진행하는 산업단지나 아니면 전략적인 사업들을 직접 지자체가 중앙과 협의를 하면서 계획적인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그것은 곧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고 하는 내용으로다가 오고 그것들의 낙수효과를 통해서 시민들의 질적 변화, 삶의 변화와 경제적 윤택함의 효과가 오는 상황으로다가 그것들을 좀 맞출 수 있을 거고요. 또한 그 내용들을 통한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다가 일반 시민과 일반 시와 좀 차별되어진 특례시만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긍심 또한 그러면서의 시민들의 특례시로서의 자긍심들이 고취되고 또한 그 지역에 대한 시민으로서 특례시민으로서의 느끼는 위로감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되어지는 것은 대시민의 질적 그 요구들, 향유권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어지는 거로다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도시행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한 시민의 입장에서 만일에 내가 수원이나 고양이나 또는 용인이나 이곳에 살 때에 가장 기대되는 거는 그 대중교통 문제 아니에요? 대중교통 문제라든가 또는 기간 산업의 시설 문제라든가 공공시설 문제가 저는 이 특례시가 되면은 그 특례시의 그런 여러 가지의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느 배려가 따라오지 않나 이리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닙니까? 지금 확정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가 진행이 되지만 뭐뭐뭐뭐는 특례다 이렇게 가지고 정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열심히 중앙부처와 관련 부처와 지자체 간 그 특례 사무를 협의를 하고 있고요. 속도감 있게 내용들을 나가고 있지만 어느 것 어느 것 어느 것 요것이 특례다라고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측하고 또 기대하고 또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 주신 특례시의 국책사업 이 부분들을 정부와 직접적으로다가 협의를 하면서 광역교통망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것들이 필요한지를 그 전까지는 시나 도를 상대로 해서 협의를 했고 거기를 통해서 정부의 의견이 전달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직접 정부와 국토부와 직접적으로 다 그것을 협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들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국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업. 또 지금 코로나로다가 전 세계가 또 대한민국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곳에서 도시 뉴딜의 정책 등을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거에 속도감 있게 정부와 협의하고 바꿔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지역이 자주적인 계획을 갖고 기업 활동과 경제 활동, 꼭 이것은 첨단 산업이나 관광 산업, R&D 산업들을 직접적으로다가 운영하는 것들을 정부와 협의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특례시의 시민들이 느끼는 사안으로다가 바뀌어지는 또한 이것들을 확보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물론 연구도 많이 하고 앞으로 개발할 문제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김상회 특별 보좌관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국가나 지자체가 지역 발전,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개선도 하고 발전의 여지를 추구하는 거는 기대할 만하죠. 그런데 그렇게 막연하게 어떤 조례만 조항을 만들거나 또는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의지만 표명하면서 그냥 그 소위 말하자면 꿀단지 하나 집어주듯이 시민에게 아 너는 이제 당신들이 사는 이 도시는 100만이 넘었으니까 특별 조례를 만들어서 특례시로 명칭한다. 뭐 그런 식이라면 조금 국민들이 설득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특례시라는 것이 지정이 되면은 적어도 거기에 따르는 대중교통망 형성을 뭐를 몇 년도부터 어떻게 개시해 본다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뭐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그건 시행 연도고 특례시를 만들 때는 어떤 꿈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매우 궁금한데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이 특례시의 그 지방자치법에 삽입되어지는 부분에 이 뿌리를 좀 찾아가면 2013년부터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정치권 국회에서 제안되어지고 특별법들을 요청을 하는 상황들입니다. 또한 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창원시에서 이것을 공약으로다가 말씀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중앙부처가 함께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지자체 또 광역시 도도 이 특례시가 출범되어지는 부분에 다 동의를 하고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 특례시 협의회에서는 이미 421개, 400개가 넘는 단위 사무, 또 세부 사무로다가는 900개 정도의 세부 사무를 특례 사항으로다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개들이 지금 계속 협의가 되어지고 있고 이것들은 곧바로 가능하겠다. 이건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구분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상대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좀 올리지만 중앙부처에서 또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다가 이것들을 업무들을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좀 단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특별시나 광역시도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그래서 시군구라고 하는 이 행정체계를 운영해왔던 거가 너무 좀 익숙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통치적인 관점에서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적 마인드가 아니라 지방자치라고 하는 분권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지방이 주인으로 스스로 할 수 있다. 거기에 권한을 부여하고 권한을 부여하면 책임도 따르는 거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면 또한 거기에 제재도 가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지방이 주인이 될 수 있게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게 업무를 좀 분장하는 거에 대한 개념으로 이 특례 사무가 나눠졌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기초자치대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야. 이건 안 돼. 이거는 할 수 있겠네. 이런 시혜적 관점이 아닌 자치 분권의 관점에서 특례 사무들이 구분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좀 바라고 있고요. 또한 이 내용 속에서 앞으로 지금 특례시라고 하는 명칭을 확보하는 거가 한 11년도에 첫 번째 특례 사무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시작하면 근 10년이 걸쳐졌는데, 우리가 특례시가 원하는 특례 사항들을 확보하는 거가 앞으로 10년,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없이 노력하고 설득하고 연구해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또한 그 타당함을 함께 인정받을 때 특례의 권한 내용들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저 또한 이렇게 출연을 해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대충은 어느 정도 윤곽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 행정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밥 먹듯이 쉬운 건 아니니까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은, 많은 그 지역 주민들은 적어도 내가 여기 와서 사는데 국가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느 도시 못지않게 많은 지원과 어떤 혜택 그리고 발전의 여지 막 이런 것을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냥 엉뚱땅땅하게 지자체라는 하나의 특수성 때문에 지방 주민들의 또는 지방 행정의 그 능력에 맡긴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중앙정부는 무엇이고 지방정부는 무엇인가, 거기에서 괴리 현상이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소망이 무너지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여쭤봤는데, 이제 물론 이 특례시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이것도 이제 한 10년 진행을 해봐야 거기에 이제 어떤 특례시의 문제점이 두드러질 거고 또 잘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발전의 여지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가 사는 내 땅, 내가 사는 내 고향이 아주 다른 도시 못지않게 발전이 되어야 흡족한 거거든. 막 그런 흡족성을 최대한으로 지자체 행정이 배려해 보겠다 해서 광역시니 특례시니 또는 뭐 특별시니 이런 지칭을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책을 만드는 거 아닌가. 이제 그게 도시행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전문가이신 우리 김상회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특별보좌관을 역할하시니까 아마 좀 자세히 여쭤보고 싶었던 욕심인데, 그게 이제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22년도부터 시행이 되면서 문제점도 나타날 거고, 그런데 그러면 이 특례시가 진행이 되면서 해보지도 않고 벌써부터 문제점을 여쭤본다는 건 우스운 얘기겠죠. 많은 그래도 법률상으로 볼 때, 조례 상황으로 볼 때 우려되는 거는 없습니까? 이제 우려되어지는 지점은 특례시 4개 지자체에 있다기보다 주변 지자체가 이 시가 특례시가 되면 우리는 뭐냐, 그것으로 인해서 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재정적인 면, 다른 거 이런 부분들에 좀 기우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행안부가 11월 30일자로다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관련한 규칙 개정안을 예시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기구에 대한 기준인데, 특례시가 되어지는 지자체는 지금 각 구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는데 구청장을 보좌하는
부구청장이나 아니면 담당관의 신설을 좀 요구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규칙이 그 고시되어진 거에는 이거를 수원 같은 경우를 예시한다라고 하면 3급 4급에 해당되어지는 구청장의 보조 인력으로다 담당관 한 명만을 신설을 하고 이것을 운영해 보고 그 효과에 대한 성과를 갖고 확대할 여지를 좀 판단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원의 예를 든다라고 하면 수원의 구가 네 개의 구가 있는데 당장 건선구하고 영통구가 이 3, 4급에 해당되어지는 여기에서 한 명 담당관만 둬야 돼. 그러면 건선구에 둬야 될지 영통구에 둘지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하는 거고요. 또한 그럼 다른 구는 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중앙부처는 지자체는 그런 능력이나 운영 능력이 의심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혹시 아닌지 이게 좀 같이 확대되어지고 그 확대되어진 계기점에서 일들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가 더 필요한 거가 아닌가라고 하는 시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치적인 개념이 아닌 이게 지금 자치의 개념으로다가 이걸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그 우려되어지는 타 지자체에서의 문제 또한 이것이 함께 겪고 실행되어지면서 그것을 채워나가는 상황이지 이것이 채워져 있는 규모에서 어느 것을 갖고 오니까 우리 거는 이것뿐이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전국 특례시는 지방자치법 198조의 특례 사항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지방자치법 2조의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대한민국은 이 구분되어지는 거에 특례시로다가 명시되어지는 거가 명실상부한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그 조례에 뭐 2조에 지칭을 해서 대한민국 지자체의 특례시로 정한다. 물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행위 아니겠어요? 그 조례는 누구를 위한 게 아니고 행정자치, 특히 지자체 발전을 위해서 자꾸 인구가 증가되면 증가된 대로의 발전 상황을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적, 행정력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세를 지금 징수하고 있잖아요. 네. 주민세가 지금 지역도 6천 원이죠. 어떻게, 네. 맞죠? 네. 뭐 어느 지역이라고 싼 건 아니니까. 그러면 주민세가 80만의 주민세가 들어오는 거고 110만의 인구가 됐기 때문에 들어오는 차이점이 많잖아요. 네. 주민세라는 게 바로 그거는 딴 데서 쓸 수 없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주민세라는 그 징수액은 적어도 고 수원시면 수원시, 고양이면 고양, 용인이면 용인에서 소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쓰기 위해서 만든 거고 또 인구가 그렇게 증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세 플러스 뭐가 알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이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원 대책이 따로 오느냐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통해서 확정되어진 특례시 사항 부분에서는 중앙에서는 재정 특례 사항을 아직까지 의제로다가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그건 집약해가지고 말하자면 집행하는 거구만. 네, 그러니까 지금 현행에 지방세가 들어오면 광역으로다가 모아지고 모아진 것 속에서 돈이 많이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세금을 그곳으로다가 다 주는 문제가 아니라 일단 도로다가 모여져서 세금이 덜 모여지는 곳도 있으니까 그쪽으로다가 가고 많이 모아진 거는 많이 모아진 거대로 해서 그 도 안에 균일하게 지급되어지는 상황.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다시 지자체로 넘어옵니다. 이 체계가 변동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치단체의 형태로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가 특례시는 자치단체의 기본 형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고요. 그럼에도 궁극적으로다가는 인구가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공무원의 1인 시민의 수가 차이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행정적 권한 플러스 재정적 권한까지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는 재정의 권한까지를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지만 특례시 지자체에서는 이 차차차 재정 특례까지도 명확하게 이야기가 돼야 이것은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거에 걸맞는 이야기지 재정의 분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재정의 특례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 일만 넘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또한 어폐가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자치분권법에 자치단체의 업무 분장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1조에 특례시, 100만 이상의 특례시 아니면 특례시의 분장사무로다 명확하게 명시되어지는 거가 지금 당장 특례시의 협의회에서는 뭐뭐뭐는 100만으로서의 권한들이 특례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항들을 좀 더 명료하게 명시를 하는 거가 목표가 되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와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수원시가 됐든 용인시가 됐든 고양시가 됐든 창원시가 됐든 이 4개 도시가 우선 선정이 돼서 말하자면 특례시로 변화가 된다고 하니까 특례시라는 간판을 내걸고 국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기대를 좀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기대에 큰 역할을 해오셨고 앞으로도 해야 할 주인공 전국시장 전국특별시 특례시 저도 자꾸 특별시라고 그래요. 특례시 시장협의회 우리 김상회 특별보좌관을 모시고 흡족한 대답은 아닙니다만은 특례시란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어느 정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지금 코로나가 심상치 않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또 많이 되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키고 뭔가 서로 정부와 국민이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을 갖고 코로나를 이겨나간다면은 짧은 시간 내에 좋은 얘기를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